뜨거워서 잠가볼게. 안녕하세요. 콩이 엄마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찹쌀과 너트, 또 크랜베리, 앤 블루베리, 이렇게 또밤 대추 넣어서 맛있는 약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약밥이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찹쌀도 건강에 좋고, 또 이렇게 베리 종류도 너트랑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영양 간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맛있는 약밥 같이 만들어 봐요. 우선 약밥은 먼저 생각하실 때 이렇게 찹쌀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찹쌀을 먼저 담궈 놓으시는 게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담궈서 저는 한 5시간 정도 담궜거든요. 근데 뭐 2, 3시간 담궈놔도 상관없고요. 좀더 담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찹쌀량하고 물량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만 알고 하시면 되는데, 찹쌀을 먼저 한번 담아볼게요. 그래서 찹쌀, 이제 이거 불려놓은 찹쌀인데, 찹쌀량하고 물량을 반반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찹쌀을 넣어볼게요. 대략 5컵 되거든요. 5컵. 지금 남은 거 마저 넣어볼게요. 이제 찹쌀 5컵 넣었어요. 밤을 까놨는데 밤을 조금 썰을게요. 이렇게 밤이 위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밤 많이 드시면 좋은데, 많이 넣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밤. 이제 넣으실 너트는 요 밤하고, 너트에 체스넛인데 요것도 이제 같이 넣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체스넛하고 이제 써는 건 요거고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말린 감을 넣으셔도 맛있는데, 저는 무화과 말린 거, 이것도 위에도 좋고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말린 거. 그러면 이제 대추는 이제 제가 조금 잘라놓은 건 여기다 넣고요. 요거는 이제 모양, 나중에 모양 낼 건데, 모양 낼 거는 대추를 이제 이렇게 꽁지를 이렇게 따시고요. 그다음에 씨만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씨만 빼주시고, 이렇게 실을 빼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살짝 돌리세요. 이렇게 돌려 마르셔서 장식할 때쓸 건데요.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꽃 만들려고 이렇게 썰으시면 꽃이 돼요, 이렇게. 다시마를 담궈 놨어요. 다시마를 넣어서 밥을 하면 또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5개거든요. 하나, 둘, 5개. 5개하고 조금 더 넣을게요. 5개 한반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쌀하고 같은 양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흑설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흑설탕은 제가 한 컵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간장은 지금 이게 5컵인데 3스푼만 넣어줄게요. 간장 3스푼 넣었어요. 계피가루를 넣으셔야 되는데, 혹시 계피가루가 없으시면 이렇게 수정과 넣으셔도 돼요. 수정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집에 계피가루가 있으니까. 근데 계피가루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 향이 진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계피가루는 정말, 아이고야, 아이고야, 조금만,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계피가루 아주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래서 계피가루 조금 넣어서 이렇게 물다 넣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참기름 한 스푼. 혹시 참기름 없으면 올리브오일 넣으셔도 되고요. 또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너트하고 무화과하고 대추 밤 여기다 넣어줄게요. 호박씨 조금 넣어주고요. 요거는 크랜베리예요. 크랜베리가 신장에도 좋고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크랜베리 넣으면 살짝 달짝지근해서 뭐 건포도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랜베리 넣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블루베리 말려놓은 거예요. 블루베리 말려놓은 거 그냥 드시기 쪽이 하니까 이제 이런데 이렇게 넣어두시면 이제 눈에도 좋고 건강에 좋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아몬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몬드 썰어놓은 것도 여기다 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요거를 올리셔서 자 백미 누르셔서 이제 쿡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너무 맛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참기름만 조금 넣어줄게요. 뜨거워서 잠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쳐서 식히셔서 이제 칼로 똑똑 잘라서 드시면 돼요. 이제 위에다가 이제 잣 좀 뿌리고요. 또 호박씨도 남겨놓은 거 블루베리 이것도 조금 이렇게 아까 대추 제가 이렇게 예쁘게 썰었잖아요.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약밥 만들어봤어요.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먹기에도 너무 소프트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맛있는 약밥 만들어 드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